그만한 걸로 또 삐졌냐? 삐졌냐? 후회할 거야, 이 뚱땡이! 이게 무슨 말로 뚱땡이 이래, 자꾸! 야! 에이씨! 아, 정말. 아빠. 유정아, 지하실 열쇠 어딨냐? 지하실 열쇠요? 왜요? 아니, 뭐 좀 찾아볼게요. 응? 응? 응. 여기요. 아니, 뭘 찾으시게요? 여기 있네. 얘들아, 얘들아. 네? 내가 니들한테 뭐 하나 보여줄까? 뭔데요? 니들, 니네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공부 못했는지 모르지? 아빠요? 아니, 보통은 하셨다 그러던데. 보통? 야, 내가 딴 거 찾다가 이거 우연히 발견했는데 한번 보여줄까? 니네 아빠 성적이 어땠는지. 아, 뭔데요? 응. 어? 아빠 성적표네? 뭐야, 465명 중에서 465등? 465등? 와, 다 꼴찌야. 와. 이제 알겠냐? 이게 그 유명한 5연속 꼴찌 성적표다. 5연속이요? 그래, 니네 아빠가 한수중학교 역대 기록 세웠잖니. 한수중학교 개교 이래 5연속 꼴찌한 학생이 최초야. 아주 장안의 화제였잖니. 뭐? 5연속 꼴찌야.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맨날 꼴찌 하셨던데요? 누가 그래? 아까 작은 아빠가 아빠 중학교 때 성적표 보여줬는데 아빠 진짜 공부 못하셨더라. 아, 여보세요? 너 미쳤냐? 어, 전화 올 줄 알았어. 너 애들한테 내 성적표까지 보여주냐? 아, 왜? 이 기회에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너 진짜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있어? 자식 앞에서 똥 싼 얘기 먼저 한 게 누군데? 좋아, 똥 싸게. 너 두고 봐. 내 가만 안 둬. 마음대로 하셔, 이 뚱땡아. 아이, 자식이 걸. 아이. 문제는 이등도 아니고 다섯 번 계속 꼴찌요? 그래, 딱 꼴찌. 내리 다섯 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 소장님 진짜 5연속 꼴찌 하셨어요? 아니, 정말 평균 점수가 25점이셨어요? 너나 좀 봐! 그래! 난 그래도 한 번도 평균 40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니, 뭐 공부 못 잘하셨다고 들었는데. 야, 자식아. 너 진짜 해보자는 거야, 뭐야? 뭐? 누가 먼저 걸었는데? 야, 인마! 너 똥 싼 얘기야,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 너 남의 성적을 가지고 그러지. 뭐, 우스개? 그게 우스갯소리야, 그게? 누가 시작했는데? 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 뭐? 어, 좋았어. 아주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건데. 두고 봐, 너.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 해보, 시작을 해봐. 왜 여기서? 나와요. 야, 내가 너 동네에서 아주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야. 해볼 테면 해봐. 아이고, 애들처럼 참. 아, 진짜 왜 그래, 옛날 얘기 갖고. 아, 얼른 내려오세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업자 100만 시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라디오 좀 들어보시지. 뭐? AM79 좀 맞춰봐, 지금. 무슨 소리야? 자, 시사토론. 무엇이 문제인가? 실업자 100만 시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취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저는 저 대방동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노홍렬이라고 합니다. 뭐야?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의 구제책은 반대하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한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형님이 현재 실업 상태신가요? 아, 아닙니다. 저희 형은 현재 동작 소방서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노주현 씨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형이요. 중학교 때 기록을 하나 세웠는데요. 뭐냐면 전교에서 다섯 번 연속 꼴찌를 했습니다. 네? 뭔 소리야. 한수중학교 기록인데 평균 25점에 다섯 번 연속 꼴찌. 아, 저기요. 지금은 동작 파출소 소장입니다. 뭐야 이 사람?
철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평균 25점이라는 게 이게 참 나오기 힘든 성적이네요. 아 저기요. 한수중학교 개교 이래. 네 저기 감사했고요. 다른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죽었어.